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이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 시간이죠. 144페이지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예, 별표는 하셔야 돼요. 예. 자, 여기 있는 게 이게 이제 상권 분석에 관한 이론이에요. 그죠? 상권에 관한 이론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에요. 작년에도 여기 계산 문제가 언급이 됐어요. 아, 이게 최초로 이 규정을 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는 것은요, 아이작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인용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만물은 다 유인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만유인력의 크기라는 것은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인용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144페이지의 마지막 줄에 가면 중간쯤에 즉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은 두 중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걸 밑줄 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레일리에 대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이라는 것은요.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론으로도 물어보고요. 우리가 이 계산을 할 때도 요거를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하나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계가 있어요. 만약에 A 도시하고요, 이 B 도시의 크기가 같다면 경계는 중간 지점이 된다는 것은요. 만약에 A 도시가 있고요, B 도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여기도 인구가 10만, 여기도 인구가 10만일 때, 중간에 C라고 하고 있는 주거지가 있을 때, 이때 양쪽의 도시에서 여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인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계는 중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A 도시가 B 도시보다 두배 이상 크다면 얘가 더 크다라는 가정이겠죠? 이렇게. 예. 그랬을 때 경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레일리는 루트 2대 1의 크기로, 루트 2라는 거는 1.4예요. 1.4대 1의 크기로 A 도시의 유인력이 더 커진다는 얘기는 끌어당기는 힘이 더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경계라는 것은요. 규모가 작은 B 도시 쪽에 가깝게 결정이 될 것이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컨버스의 예, 분기점 모형을 계산할 때 이게 하나의 힌트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하단에 예제가 나와 있죠. A 도시,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할 때 C 도시에서 A, B 도시의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 아, 그랬을 때 이거 구할 때는요. A 도시의 유인력이 있죠. 예,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여기는 거리의 제곱, 이게 인구의 크기를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B 도시의 유인력도 똑같이. 그러면 전체에서 A 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 A 도시와 B 도시의 유인력의 크기 분의 A 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를 대입하면은 구할 수 있어요. 하나를 구하면 나머지가 B 도시가 될 테니까요. 그러면 거기 조건 중에 보시면, 자, A 도시의 인구는 40만이래요. 예, 근데 거리는 몇 킬로냐면 10킬로. 근데 10킬로인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100이 되겠죠. 그러면 공두계를 빼면은 얘가 4천 나오겠죠. 그 다음에 B 도시를 보시게 되면 인구가 10만이에요. 근데 거리가 몇 킬로냐면 5킬로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5의 제곱이니까 25죠. 나누면 얘도 4천 나와요. 그죠? 예, 그러면 A하고 B를 우리가 더하게 되면 4천분의 4천 분의 A의 유인력이 4천이니까 그럼 8천분의 4천이니까 0.5가 되겠죠? 그러면 몇 프로냐면 50%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 내용에 보시면 C도시 인구수가 5만이니까 5만의 절반이면 2만 5천이겠죠? 그러면 A 도시로 2만 5천이 간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B 도시로 2만 5천이 간다는 얘기죠. 왜? 구매는 전부 다 A와 B 도시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비례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크기하고
거리를 대입할 수도 있죠. A하고 B 도시가 있을 때 A가 인구가 40만이고요. 얘가 10만이에요. 그러면 A 도시가 B 도시보다 4배 커요. 그죠? 근데 거리를 보면은 얘가 10km고요. 얘가 5km예요. 그러면 얘가 얘보다 2배 먼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4배가 멀겠죠. 그러면 요 비례식을 우리가 나란히 배열하게 되면 4대 1은 4대 1과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양은 내양끼리, 외양은 외양끼리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4에다가 1을 곱하면 4 나오죠. 1에다가 4를 곱하면 4가 나오죠. 4대 4란 얘기는 8분의 4와 8분의 4니까 결국 50대 50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양쪽 다 계산이 가능한 수치로 이렇게 줬었는데 근래 아마 패턴은요 한쪽을 대입해서 활용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해서 예 이렇게 인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자꾸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푸는 과정을 인강을 통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나중에 예, 문제를 다룰 때 예, 그때 이제 추가로 연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구하는 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뒤로 넘어가시면요. 이 양가로 3번에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른 말로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레일리의 모형에 따르면, 자, 절반은 A 도시로, 절반은 B 도시에 구매하러 가는데 그게 과연 A 도시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이고 B 도시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B 도시와 A 도시의 구매 지향점이 같아지는 지점이 각각의 도시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이냐는 것은 레일리의 모형에서는 계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컨버스는 레일리의 모형을 수정해서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만약에 A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라고 그러면 여기 루트 안에 분모에 A의 값이 들어가고요. 분자가 B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가 A, B 간의 거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만약에 B를 기준으로 구하라고 그러면 B의 값이 분모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런 조건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A의 인구는 64만, B의 인구는 16만. 그럴 때 A하고 B 도시는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A, B 간의 거리는 30km라고. 그럴 때 A를 기준으로 한 분기점을 구하라. A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러면 A를 기준으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요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자, 여기가 64만, 여기가 16만이죠. 그리고 여기는 30km.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A를 기준했으니까 분모의 값이 A가 들어오면 되죠. 64만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64분의 16 있죠? 이거는 약분하면은 결국은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4분의 1이라는 건 0.25거든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기 가지고 16 나누기 64면은 0.25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루트 0.25라는 것은요. 계산기에다가 루트 찍고 0.5, 25 찍으면은 0.5가 나와요. 그러면 요걸 계산했더니 0.5가 나온 거죠. 그러면 1 플러스 0.5니까 1.5겠죠. 30을 1.5로 나누면 20km 나와요. 요렇게. 예,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기출에서 나왔던 건데요. 그때 문제가 이제 요 구성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가 이게 15km가 될 거고요. 여기가 30km. 여기가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20이 있을 거고 25가 있을 거고 10이 있을 거고 5km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보게 되면 두 도시의 크기가 같으면 경계는 중간이 돼야 돼요. 근데 A가 지금 B보다 규모가 훨씬 크잖아요. 그죠? 그죠? 4배 크잖아요. 그러면 경계는 이 중간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규모가 작은 B 도시 쪽에 가깝게 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지문이 1번이 5km, 2번이 10km, 3번이 15km, 4번이 20km, 5번이 25km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 2, 3번은 답이 안 되죠. 예, 4번하고 5번 중에 답을 찾아라 이렇게 힌트를 준 거예요.
그거는 이 컨버스의 모형이 두번 나왔는데 두번다 그런 식의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때 그거를 같이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을 토대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를 정리를 해보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146쪽에 보면 이 중간에 양가로 4번에 허프의 소매상권 이론, 허프의 확률 모형 또는 중력 모형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거기도 별표는 하나 하셔야 돼요. 얘는 또 단독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허프의 확률 모형 또는 중력 모형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근데 허프의 모형에서는요. 얘는 점포의 시장 점유율하고요. 가능 매상고를 우리가 추계할 수 있어요. 이 논리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허프의 모형하고 레일리하고 컨버스의 차이점이 뭐냐면 레일리하고 컨버스는요. 딱두개 도시를 주어지고 즉두개 도시 또는 두개 점포 안에서 소비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 그러면 여기 있는 허프의 모형은요. 대도시 지역 안에는 다수의 경쟁 점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대 7개까지. 근데 만약에 계산으로는 7개를 우리가 얘기하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최대 3개를 준 거예요. 그러면 개별 점포의 어떤 매력도 있죠. 예, 또는 효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크기를 구해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구하고 난 다음에 A의 효용과 B의 효용과 C의 효용을 다 합한 값에다가 특정한 점포의 효용을 구하고 싶으면 A를 구하고 싶으면 A를 대입하면 되고 B를 구하고 싶으면 B를 대입해서 이 시장 점유율이나 매상고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허프의 모형에서 우리가 구성을 줬을 때 이, 거기 보시게 되면은 아, 이번에 허프는 상권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근본적으로 행동자로서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대도시 내부의 구매 중심점은 소비자의 기호과 소득 정도, 교통의 편의 관계 등 소비자 행태를 고려해서 선택산 상품을 판매해야지만 상권이 형성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이 도시 내에서는 물건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은 인근의 규모가 큰 도시로 사람들은 이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만 요 상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3번 지문에 보시면 허프는 어떤 지점에 입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특정 지역의 쇼핑센터에 갈 확률이 있죠. 그 밑줄 치시는 거예요. 소비자와 행선지까지의 거리 또는 경쟁하고 있는 쇼핑센터의 수 또는 쇼핑센터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레일리하고 컨버스와 다르게 허프의 모형에서는 경쟁 점포의 수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허프의 모형을 통해서 개별 점포의 우리가 시장 점유율, 이거를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면요. 먼저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해야 돼요. 예, 개별 점포의 효용은요. 이게 거리에 따른 매장 면적의 크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거리는 시간 거리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시간 거리로. 예. 그런데 허프 모형의 차이점 뭐냐면 이게 거리의 제곱이 아니고요. 이게 마찰 계수예요. 공간을 이동하게 되면 마찰이 생기죠. 그 값을 우리가 수치로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마찰 계수의 값은 1도 될수 있고 2도 될수 있고 3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마찰 계수의 값을 2로 제시를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2라고 특정하게 제시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게 번거로우니까 2를 준 거예요. 근데 작년 여러분 시험에 허프의 모형을 출제했을 때 전항정답 처리된 이유가 이 마찰 계수의 논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예, 마찰 계수의 값은 특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전에 정해주지 않고 이론상에서 얘가 1이나 2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표현이 잘못돼서 전항정답 처리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구하고 난 다음에 개별 점포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고자 할 때는 개별 점포의 효용에 합계예요. 그죠? 예. A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 이 식을 보면은 분모에 시그마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별 점포의 효용의 합계. 분의 개별 점포 있죠? 예. 요거를 대입해서 시장 점유율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예제가 하나 있는데요. 인구 10만 명의 도시 인근에 대형 할인점이 두 개가 있다. 다음 자료의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때 대형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 및 이용객 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해야 되겠는데 조건에 보게 되면 이 마찰 개수의 값은 2라고 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대형 할인점 A를 보면은 면적이 5,000이에요. 근데 1km잖아요. 1의 제곱은 1이니까 얘는 그냥 5,000이겠죠. B를 보게 되면 면적이 2만이에요. 2만인데 거리가 몇 킬로냐면 2킬로예요. 2의 제곱이니까 4겠죠. 그러니까 얘도 5천이 되겠죠. 그러면 5천 대 5천이니까 그죠? 요거 구했잖아요. 두 개 합계니까. 그때 A 할인점을 물어봤으니까 만분의 5천이니까 0.5, 50%가 되겠죠. 예. 그런데 50%가 1번과 2번 지문에 있는데 이때 무조건 인구가 10만이라고 그래서 아, 10만에 50%, 5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10만에 70%만 이용하니까. 그럼 7만 명만 이용하잖아요. 여기에 50%니까 3만 5천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답이 1번이다 이런 얘기죠. 허퍼의 모형은 이 조건을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래서 허퍼의 모형을 계산할 때는 항상 주어진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상권 분석에 관한 논리를 여러분께서 이제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허프 모형에서 한 가지 더 추가로 해드린다면 147페이지 맨 상단에 가게 되면요. 아, 두 중심 사이에 존재하는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반드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건 아니고 현실적인 장애물을 상정해서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이때 현실적인 장애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마찰계수라고 그래요. 공간을 이동할 때 교통이 편리하거나 상대적으로 도달하기, 즉 접근성이 좋으면 마찰계수의 값이 작아져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도달하기 어렵거나 교통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마찰계수의 값이 커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화점과 같은 이런 대형 점포 같은 경우는 교통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마찰 개수의 값이 적게 나타나요. 전문품일수록. 근데 일반적으로 동네 슈퍼를 가기에는 우리 동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지역에서 그 동네 슈퍼를 찾아가려고 그러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예, 대우변에 내려서 거기 마을버스 타고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도보로는 한참을 이동해야지만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문품일수록 마찰계수의 값이 작아지고 예, 일상용품을 취급하는 점포일수록 마찰계수의 값이 커진다는 것까지는 예,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47페이지에 보시면요. 공간분배의 원리와 점포의 분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여기 이제 양가로 5번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 공간균배의 원리를 기초로 해서 점포를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요. 공간균배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자, 도시 안에 이 도시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점포가 어디에 입지해야지 유리한가를 우리가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거는 점포의 성격에 따라 틀릴 수가 있죠.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요. 서로 간에 분산해서 떨어져서 입지해야지만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 또는 한 장소에 모여서 입지해야지만 유리한 유형의 점포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거기 보시면 결론상에서 시장이 좁고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작을 때는 집심성 입지 현상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시장이 좁다는 얘기는요. 고객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운송비 탄력성이 적다는 얘기는 물건을 구매하러 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쉽게 모여줄 수 있는 집심, 그죠? 도시의 중심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시장이 넓고 운송비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시장이 넓다는 얘기는 고객은 많다는 얘기예요. 담배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은 특정한 뭐 어떤 지역의 중심에만 있어서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있는 곳곳에 다 이 점포가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담배 하나 사기 위해서 교통비용을 지불하고 이동하는 건 꺼려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결론에 의해서 우리가 뒤에 보시면 공간균배 원리에 따른 입지 유형별 점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별 점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우리는 집심성 점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집재성 점포라는 게 있고 산재성 점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고 있어요. 이 중에서 요거 세 가지는요. 이 동종업종의 점포예요. 동종업종의 점포 간에 얘는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하다. 그게 이제 예, 아 여기서 구성했을 때 얘는 빼야 되겠죠. 동종업종의 점포를 얘기할 때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 세 가지를. 예. 그래서 집심이라는 건요.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용의 점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백화점 또는 도매상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죠? 옛날에 우리가 이 소득이 이렇게 높지 않았을 때는요. 서울에 있는 백화점은 다 명동에만 모여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지점을 내더라도 그게 일정한 매출을 발생하기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통이 가장 요지가 되는 예, 그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점포들은 집심성 예, 그런 점포에 해당이 되고요. 집재라는 건요,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하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주로 비교 구매할 수 있는 가구점이나 의류점이나 이런 애들은 모여서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산재는 분산 입지한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잡화점이라든가 이발소, 세탁소, 목욕상 이런 애들은 떨어져서 예, 고객이 있는 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고요. 국부적 집중성이라는 건요. 특정한 지역이 있죠. 예를 들어서 농기구점이 들어서려고 그러면 얘는 농촌 지역에 읍내 같은 데 있죠. 읍 같은 데. 예, 거기에 입지해야지만 고객을 계속 우리가 예, 이렇게 맞이하면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겠죠. 어구점 같은 경우는 어촌에 입지를 해야 되겠죠. 특히 항구를 끼고. 예, 그래서 이렇게 유형별로 점포의 성격이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품의 종류에 따라 편의품점이라는 것도 있고요. 전문품도 있고 선매품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시게 되면 이건 상품의 종류에 따라. 우리 교재 보면 전문품 나오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한 대로 명품 같은 데 생각하시면 돼요. 브랜드죠. 예, 그러니까 여기를 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고객들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전에 보게 되면 유럽으로 이제 명품 쇼핑하러 가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비행기 값은 빠진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품을 구매할 때는 소비자들이 시간과 노력에 구애를 받지 않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선매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매품점이라는 건요. 비교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예요. 그러니까 의류, 가구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 한 장소에 모여서 입점으로서 왜냐면 그런 것들은 고객들이 쉽게 구매를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상품을 비교해서 내가 가장 원하는 스타일의 옷이라든가 가구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을 우리가 선매품점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편의품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요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편의점 생각하시면 돼요. 일상의 필수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편의품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끔 이 전문품하고 선매품을 바꿔서 낼 때가 있는데 이 가장 큰 포인트의 차이는 뭐냐면 전문품을 이용할 때는 고객들이 시간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다라고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전문품이 있고 선매품이 있고 편의품점이 있었을 때 예, 여기서 편의품 그러니까 전문품점으로서부터 편의품으로 내려갈 때까지 구매 빈도가 점점점 높아져요. 근데 이윤율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문품은 구매 빈도는 낮지만 팔면은 예, 이윤이 좀 커지겠죠. 예,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149페이지 가시면 상단에 참고에 상권 획정 방법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 시험에 딱 한 번 인용이 됐던 거예요. 22회 때 분산시장 접근법이라는 것이 한 번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거기 상권을 구획할 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상점은요, 거기 보면 시장 침투법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시장 침투법의 논리는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이 있어요. 이 도시에서는 백화점이 L백화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부가 자기의 상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S백화점이 하나 들어서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상권이 겹치게 되겠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팽팽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웬만한 도시 규모가 뭐 인구 한 100만 이상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한 도시에 백화점이 두 개씩 들어가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래서 경쟁이 좀 치열해지겠죠. 서로 간에 제공되는 상품의 종류, 서비스 이런 게 비슷하니까. 그죠? 고객은 뭐 좋은 거죠. 뭐.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권을 구획하는 게 시장 침투법. 그래서 여기서는 상권의 중첩을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예. 자, 그랬을 때, 그첫 번째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공간 독점법이죠. 예, 공간 독점법이라는 것은요, 말 제목대로예요. 이거는 거리 제한을 두는 업종이 있죠. 예, 또는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류 판매를 하려면 주류 판매에 따른 면허가 필요한 거예요. 면허가 있는 이 점포만이 이 공간을 갖다가 독점적으로 자기가 상품을 공급하면서 이윤을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간 독점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뭐 편의품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상은 지금은 편의품점, 체인점 거의 뭐 거리 제한이 없다고 봐야겠죠. 예, 그 옛날에 이제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산시장 접근법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요, 그, 왜 수입 명품 가구 있죠? 예, 시가 뭐한 2억대고, 예, 침대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죠? 이거를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은 모든 지역에 다 펼쳐지진 않죠. 특정한 지역의 수요가 이거를 소비할 수 있다. 그 주로 강남의 예, 가구거리 이런 데죠. 예,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서 입지했을 때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장이 연결이 안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분산시장 접근법 보면 전문화된 상품으로서 특정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급 가구점과 같은 전문품점의 경우는 분산시장 접근법이라는 게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험에는 분산시장 접근법에 대한 논리만 한번 인용이 됐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OX 지문 정도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15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요. 기출문제 중에 1번이 있어요. 다음을 모두 설명하는 입지문을 물어봤을 때, 자, 1번에, 첫 번째, 운송비의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 지향적인지 또는 시장 지향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원료 지수 개념을 사용했다. 그러면 바로 배부가 등장해야죠. 아까 우리가 원료 지수 갖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1번에 배부의 최소 비용, 이런,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학자가 주장하는 그 포인트가 있다고요. 그 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하시게 되면 답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54페이지서부터 157페이지 예, 여기까지 계산 논리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에 대한 거를 아까 배우신 거를 토대로 해서 대입을 해서 한번 값을 도출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습이 반복이 되면은, 그러면 내 실력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배우실 게그 159페이지에 있는 지대론서부터 이제 배우시게 돼요. 아, 근데 요 지대론에 대한 것도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이 부동산 시장 안에서는요, 공간을 이제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 소비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그 공간의 질은 다 동질적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건데 여기 지대론의 논리는 뭐냐면 공간의 질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비옥도에 의해서 예, 이게 지대의 차이가 나느냐? 왜 위치에 의해서 지대의 차이가 나느냐? 왜 그렇게 지대가 다르게 결정이 될수 있느냐? 거기에 의구심을 갖고 등장한 이론들이 지대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대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의 과정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인데, 여기 지대 이론 안에서는요, 전통적인 지대론에 해당이 되는 리카도의 논리와 마르크스의 논리, 그 다음에 튀넨의 논리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은 용어만 정확하게 인식하면은 답은 좀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입지론에 대한 논리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지대론을 마무리하면 그럼 우리가 이제 정책론으로 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책론, 예, 그 다음에
투자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의 강의는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